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가 다 갔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함께 2020년이라는 경제년 새해를 새로운 희망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세월이 너무 쏜살같이 빨라서 벌써 한 해가 다 갔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못한 일을 서두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일이라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서두른다고 되는 일도 있고 서둘러서 시간만 가거나 좀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의 강의는 사면과 복권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치적 이제 이해관계가 따르다가 보니까 한번 정치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어느 편에서도 속하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2020년 4월 15일이 무자일이죠.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 날이에요. 지금은 뭐 연말이고 밖에 나가면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리는 그런 12월의 9일이네요. 이러한 어떤 연말을 맞이하는 들뜬 마음, 그리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 그 속에 이제 총선을 바라다 보는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 정치계에 계시는 분들, 많은 주판을 튕기고 계시겠죠. 여기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말 사면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뉴스에서. 그럼 그 사면의 대상자들은 누구일까? 어느 분이 포함이 되고 어느 분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중에서 당연히 가장 큰 관심사가 다름 아닌 박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 포함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게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원체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분이라서요. 사면이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사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경우의 수를 열심히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물론 우리 일반인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아무 관련이 없지만 정치를 하시는 각 당에서 특히 이번 총선에 이제 정책, 기획,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사면과 복권 중에서 대통령 특사에서 흉악범죄들은 물론 이제 구별을 해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민생사범들, 뭐 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자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사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또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나라를 크게 떠들썩했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가 다알수 있는 그런 유명 인사들에 대한 이름이 몇 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시켰거나 어떤 부모 자식을 죽인 원수가 아닌 이상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신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망각증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사람들 의식 속에서 이런 불쾌한 기억들을,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모두 다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는 큰 난리였었고, 나라가 엎어지는 듯한 난리였었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도 이제 크게 희미해져 가는 시점에서는 정치적 사면이나 복권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큰 반발 없이 묻어서 지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되었었는데요. 2020년에도 이제 큰 선거를 앞둔 시점이니까 사면이나 복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우리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정치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면이나 복권을 받는 운은 어떤 운일까요? 명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처한 이 어려움, 그러니까 과거의 형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내가 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지금도 교도소에서 몸이 갇혀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복권과 사면. 개인적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었었는데 이것이 해결되는 운은 언제일까요?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식신이 제사를 하는 운이죠. 식신제사이라고 해서 모든 식신제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식신제사이라고 하면 식신격의 식신제사를 있고 편관격의 식신제사를 있어요. 그러면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바라다 봤을 때 편관은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긋지긋한 어려움, 문제점, 지금 나에게 쓰여진 이런 굴레, 가난, 질병, 여러 번 내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혹은 고시를 보기 위해서 도전을 했었는데 합격하지 못하는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편관이에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일을 떠나서 이런 해결되지 않았던 힘들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이 즉 식신제살운에 일어나는데요. 해결이 되는데요. 사면과 복권도 이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간을 힘들게 억눌렀던 편관이라고 하는 살이 해결되는 운이 바로 그 운이다. 즉, 사면 복권이 되는 운이다. 식신제살이 되는 해에 사면 복권이 되는데, 여기서 식신제살이 된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게 아니라, 사면이나 복권이란 혜택을 받으려면은 신앙해서 식신제사를 해야 되는데 신앙하려면 근앙하거나 비견으로 왕해야 된다. 일간이 근앙해서 제사를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비견이 왕해서 식신을 제사하는 것은 타인이나 조직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면이나 복권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복권이라는 건 대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그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사면이나 복권이라고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시행할 수 있는 건데요. 대국민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통치권자만의 특권이 되겠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 남발되거나 또 정치적인 시선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남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어쨌든 정치인은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지만 사면과 복권을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같은 편을 뭉치고 단합하게 하는 효과도 여기에 들어 있겠고요. 반대로 상대 팀을 분열시키는 효과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지금 정치 상황을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1야당이 이기느냐, 여당이 이기느냐, 아니면 제3당이 출연해서 선거판에 또 하나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느냐, 그 외에 정의당이 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느냐, 뭐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로 피터지는 수일기를 통해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면이나 복권이라고 하는 멋진 패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타이밍을 잘못 읽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좋은 이런 패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거 전략가들은, 기획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카드를 활용할지 매우 흥미진진하지 않는 국민이 없을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자기 편의 승리를 위해서 상대편을 분열하게 할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회라고 하는 국민적 명분도 얻을 수가 있고요. 상대 당의 인심도 쓸 수가 있고요. 제3의 지지 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상대 팀의 전열을 흩어놓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 어쩌면 여당의 불임이염일 수도 있죠. 항상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어요.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으니까 이 민심을 정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읽을 줄 아는 자만이 선거에 승리를 할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심을 잘못 읽어서 역풍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또 정세 판단을 잘해서 질 수밖에 없는 게임,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당이 기사회생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당선이 되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잘못해서 내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렇게 사면 복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정치적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 서로 상대 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산해 놓고 이걸 대비해서 고도의 전략적 작전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주의 격에 따른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말이 다른 것으로 흘렸어요. 다시 말하면 식신 제사를 하려면 일간이 근황하거나 비왕하라. 그러면 비왕에서 좋은 건 식신격이고요. 그러면 그 식신이 경금이다라고 하면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그 경금이 편관이다라고 하면 그건 간목일간이 되겠죠. 간목일간이 병화식신을 쓰거나 정화상관을 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상관가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신제살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서 을목일간이 병화상관으로 정관인 경금을 상관경관을 한다는 것은 일간이 근황해서는 안 돼요. 근황하거나 비왕하면 좋다라고 했지만 격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일간이 가령 병화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격이거나 정인격이거나 정관격일 수가 있는데요. 이 격은 근황하면 안 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일간이 상관으로 경관해서 관인상생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대개 자격증 시험 합격 운이 정도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식신격이나 편관격이 아닌 육신으로 그냥 식신제사인 경우가 있어요. 가령 편제격의 식신제사, 정인격의 식신제사, 정관격의 식신제사 이런 경우는 이런 큰 복권, 사면,
성격 이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사소한 민생 사범에 대한 사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관격이나 정제격, 상관격이나 정인격 등은 일간이 근황하거나 비양하다고 해서 식신 제사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분들은 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식신격이고 내가 편관격이라고 하더라도 식신 제사로서 사면이나 복권을 하고자 하는데 너무 내가 일간이 신약하면 극설 교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극설 교가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 일간의 기운을 다 뽑아갔으니까 기진맥진하죠. 과중과로라고 해요. 거기에 편관이 일간을 상극을 했으니까 죽음을 맞이하거나 은퇴로서 사면 복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아셔야 돼요. 즉, 죄를 묻지 않는 대신에 죽음이나 옷을 벗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사면 복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월 18일 날 종로 3가 1번 출구 고영빌딩 7층에서 경자년 운세풀이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료는 아니에요. 사무실 사용료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1인당 10,000원. 선착순 30명만 받습니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날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미리 저에게 문자로, 전화는 받을 수 없으니까 문자로 입금자 성함, 예약자 성함 쓰시고 예약자 성함으로 10,000원을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키시면은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주셔도 되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